안녕하세요. 문빔 라이프의 문빔입니다. 오늘은 방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전기는 EBD-A20H 국민방전기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흔히들 고방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전기입니다. 오늘은 이 방전기와 고방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배터리 지그를 세팅해보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세팅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고방 배터리 테스트를 위해서 배터리 지그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전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나눠서 4개의 선이 나오네요. 사용 후기를 보면은 가끔 일반 홀더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어차피 같이 연결될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쇼트 시켜가지고 선을 하나만 빼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 중고가의 방전기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고핀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4개가 있는데요. 방전기에 전압에는 이 바나나 잭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전류는 이 링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포고핀과 방전기를 연결을 할때 전압은 이 포고핀의 끝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류는 포고핀의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스터기로 통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전압이 연결되는 부분, 여기가 전압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가 전류가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당연히 전압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찍으면은 통전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이 전압과 전류가 측정되는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통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전류 부분과 전압이 측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통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는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고핀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다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전압과 전류를 한 개의 선으로 측정할 경우 이한 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값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정밀한 측정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전압이나 저항 등 수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배터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고핀을 사용해 전압과 전류를 따로 연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포고핀이 없다고 배터리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팩 작업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를 같은 곳에 물려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포고핀을 조립을 하고 고방 배터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홀더 작업도 완료를 했고, 프로그램 설치 및 연결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방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A20 방전기는 최대 20A까지 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보강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커버를 열고 추가로 배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쿨러를 추가로 달아주기도 하고, 저항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강 작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20A로 방전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 하면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저는 보강 작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안전하게 10A나 15A로 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18650 EV 25P로 진행하겠습니다. 용량은 2500mAh이고요. 최대 방전은 30A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컴퓨터로 종지 전압을 2.5V로 주고 15A로 먼저 방전을 진행을 하면서 온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시간은 9분 정도 걸렸고요. 용량은 2330A 정도 나왔습니다. 온도는 55도까지 올라갔고요. 만져보면은 지금 좀 따끈따끈한 정도입니다. 총 20개의 배터리를 테스트했습니다. 20개 모두 2300mAh 이상 용량이 나와줬고요. 신품 배터리의 90%가 넘는 용량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저는 방전을 모두 마치고 다시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해서 자연 밸런싱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자연 방전을 체크한 후에 드릴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전기의 가격이 7에서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청소기나 전동공구 등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테스트해야 한다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나 파워뱅크 등의 중방 이하의 배터리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고요. FX35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EBDA20H 방전기와 고용량 방전 홀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